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볼 때,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28편이 기도시입니다. 기도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1절, 3절, 4절, 5절 내용을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공격하고 조롱하고 원수들로부터 많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 안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했는데 1절 끝부분에 보면 잠잠하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침묵이라고 합니다. 써놓으세요. 침묵. 원수들로부터 많은 고난, 많은 곤경, 위기를 당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저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원수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원수들은 여전히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이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28편을 제 나름대로 제목을 정했는데, 침묵의 시간에, 이렇게 정했어요.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죠. 또 작정기도 하죠. 간절히 부르짖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점이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잖아요. 하나님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시간까지도 다 알려드려요. 그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때를 확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다. 이게 침묵도 기도니까, 응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그래 간절히 기도하죠. 2절도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되게 한번 9절 더 읽고요. 9절에도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때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언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기도하다가 기도를 쉰다든지, 기도를 중단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또 잘못하면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아니면 불신앙에 빠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아, 기도해도 안 되대, 뭐. 뭐,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대, 뭐. 이렇게.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자세를 가져. 나도 해봤다. 나도 뭐, 금식 기도도 해보고, 나도 작정 기도 해봤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처럼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어떤 게 더 좋겠냐 이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많은 분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해요. 아,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쭉 내려가다 끝에 보면 크게 누가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좀 다르죠. 일반인들보다는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또 회의적인 생각에 빠져요. 또 불안해합니다. 네. 그리고 기도를 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랬어요.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 주셔야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꼭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요청을 해요. 어느 날 우리 그 다은이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깜짝 놀랐대요. 엄마 아빠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얘들이 싸웠나? 뭐 싸울 수도 있지만 애들이 무슨 갈등이 있나? 아니 어린 것이 왜 그런 엄마 아빠 이혼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제 집사람이잖아요. 깜짝 놀래 물어봤대요.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빠하고 결혼하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아빠하고 결혼하게 엄마가 빨리 아빠하고 이혼해야 자기가 아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 놀랬잖아요. 어휴, 얘들이 무슨 일이야 했더니 그 이제 아빠는 기분 좋죠. 아 딸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어떤 딸은 또 아빠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빠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사리 분별이 안 되잖아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자기가 아빠하고 결혼하겠어요. 아빠하고 결혼하고 할 테니까 엄마 아빠 이혼하라고. 근데 사리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꼭 그런 신앙일 때가 많아요. 굉장히 어른스럽지만 어른스럽지 않은 굉장히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그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는 웃고 마시죠. 침묵하시죠. 아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다. 어?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내가 얼마나 급한 줄 아시냐고. 그건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급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의 보는 건 달라요. 우리는 조금 보지만은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노 하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노도 응답이에요. 아니요. 안 된다. 이것도 응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나?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7절로 갑니다. 7절, 8절까지 시작. 7절. 여호와는 나의 못이요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8절. 여호와는 저희의 고다 줄거리죠. 저희가 누구냐면 his people, 그의 백성의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얘기하는 게 자기를 포함한 그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려다. 이 다윗이 지금 자기를 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사람은요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으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지 아는데 왜 흔들리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의 힘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요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신앙은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열심히 있다고 그 믿음이 좋으냐? 그렇진 않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내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기곡이, 굴곡이 심해요.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분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그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분이 어차피 내 아버지고 어차피 그분이 통치하시고 어차피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믿음이다 그런 등식이 꼭 성립은 안 됩니다. 성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는데 굉장히 오펜다운이 심해 확 쉽게 흔들려요. 예, 그건 아직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안상근 선교사님하고 일루일루라는 섬을 갔어요. 그 안상근 선교사님하고는 정확히는 벌써 32년째인 것 같아요. 32년째 지금 동역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마닐라에서 내려서 일루일루라고 하는 섬으로 가요. 마닐라에서 5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섬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큽니다. 제주도보다 큰 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일루일루에서 내려서 또 배를 타고 또 가야 돼요. 키마라스라고 하는 조그만 섬인데 거기는 그 배를 타고 한 15분 갑니다. 근데 일반 배가 아니에요. 쪽배.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가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에 모타는 달렸어요. 동동동동동 가고. 근데 거기가 이 일로일로 시티하고, 그 항구하고, 기마라스 항구까지 가는데 15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근데 그 사이에 아주 그 파도가, 태풍이 자주 오니까요, 파도가 굉장히 세게 칩니다. 무서워요. 거기 가기가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뭐잘 모르니까, 처음에 가는데 쪽배를 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한국에서 가져간 이제 선교 물품 많이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배가 큰 배가 아니잖아요. 작은 배들은 파도를 많이 칩니다. 거기서도 많은 걸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의 무게가 있는 사람들은요, 별로 파도를 안 타요. 근데 믿음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파도를 많이 탑니다. 이거 비슷하다라니까요. 가는데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저는 거기서 아주 배가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막 이렇게 올라와. 한 2, 3m나 파도가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오니까, 아유, 그래, 야, 이거. 내가 이거 필리핀 왔다가 죽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안성 교사님하고 그 사모님은 그거를 즐기고 있더라고. 즐기고 배가 쫙 올라가고 쫙 내려오니까 그걸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 속으로 화가 나더라. 나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아니 즐기다니 이게 뭐 그냥 뭐 재밌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게 도대체 남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겁이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인데 이렇게 즐기고 있냐.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어간에 15분 가는 그 어간에서 배가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한 번도. 아무리 파도가 쳐도 뭐 10m 그렇게 치지는 않는데, 거기는 그 특성상 이게 좁은데, 그게 넓은 바다 가운데 섬과 이쪽 섬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꼬리처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파도가 쳐야 뭐 10m를 칩니까? 7m를 칩니까? 기껏해야 1m, 2m 정도 치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거기서 배가 뒤집힌 적이 없대요. 역사를 알고 있더라. 그리고 그 정도 갖고는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더라니까요. 막 즐겨. 여름에 무슨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죽는 줄 알고 아주 근심에 빠져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다면 저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막 두렵고 떨리고 그냥 겁나고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믿으면.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믿음은 담담하죠. 담담하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담한 거예요.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냥 뭐 그럴 리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인의 성격 탓도 있긴 해요. 개인의 성격 탓도 있고 성품의 탓도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팍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날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이 뭐다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다가 오늘 보면 근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왜 그러냐? 아직 믿음이 다져지는 과정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탓할 것은 아닌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나 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지 2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었고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믿음의 기초가 안 됐다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처럼 막 붕붕붕 방방 뛰고 막 믿음 있다고 좋은 거 열심히 있다고 우리가 그게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knowing God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요새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그 무게중심에, 그의 삶의 중심에, 그의 심장 속에, 심장까지도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네. 다윗도 그랬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물론 아브라함도 약간의 흔들리긴 했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다르다.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세 군데가 지금 취소돼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결과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느끼는 게 필리핀,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저 아프리카 세네갈, 감비아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뜨거운지 몰라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렇게 말씀 수준을 보면요, 말씀을 몰라요. 그 왜 그러냐? 목회자 자체가 우리 한국처럼 이런 종교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우리나라는 감사해야 돼요. 한국의 목회자들은요, 최하 7년 공부합니다. 대학부에서 4년, 대학원에서 3년, 그럼 7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강도사하고 싶어고 목사한테 받고 하면 10년 걸려요, 10년. 의사들도 10년 걸립니다. 의사들도 예과, 본과, 레지던트, 전문의 이렇게 나가면 그 12년 걸리더라고. 거의 12년 걸리더라고. 근데 이런 나라들은요, 2년도 공부를 안 해요, 신학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신학의 기본적인 것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 보면 맨날 그제 그 얘기, 그 얘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읍시다.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잘 모르니까 그냥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읍시다. 아니 뭘 알아야 믿지.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불같이 뜨거운데 실질적으로는 무게중심이 약하더라. 그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아 이런 제3세계는요 이 교회 세우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모르고 교회 몇 개 세웠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지의 목회자들을요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현지 다니면서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현지 목회자들 재교육한 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리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2년 공부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 오래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세미나하고 또 세미나하고 또 세미나하고 한국식으로 훈련하고 훈련하고 하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이런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늘 설교하잖아요. 줄 보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 하세요. 이런 거 왜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꾸준히 오시는 분들,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시는 분들 성경책을 보면요 다 줄거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줄거져 있고 동그라미 쳐져 있고 뭐라고 메모돼 있고 그러다.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외국인 선교신학교 헌금 박일남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가 굳어져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시기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현장 교회에서 함께 말씀드린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박일남 주의 귀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세계 외국인 선교 신학교를 위하여 귀한 후원 헌금 드렸습니다. 아들의 사업장을 복주시고 가정에 복주시고 믿음의 짝을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